가장 먼저 가볼 곳은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볼지도 모르겠는데요. 보령에 있는 무궁화 수목원입니다. 무궁화 수목원은 지금 방문하시면 봄에 다양한 색깔을 만날 수가 있어서 도착하자마자 저는 너무나도 프레쉬한 기분이 들어서 좋았는데요. 하지만 제가 무궁화 수목원을 소개하려는 이유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방문하시면 조팝나무와 벚꽃이 어우러져서 너무나도 신비로운 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봄인데 마치 눈이 온 것처럼 느껴지는 이 길은 짧지도 않고 굉장히 길어서 즐기기에도 충분했는데요. 저도 이런 조합은 처음이라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저는 이틀 전에 갔다 왔는데 아마 그래도 다음 주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곳에서는 못 볼 굉장히 신비한 길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여기는 꼭 방문하셔서 신비로움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령 무궁화 수목원에서 한 15분 정도만 가면 개화 예술공원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겹벚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은 아니지만 오히려 저는 더 조용하게 겹벚꽃을 즐길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는데요. 제가 딱 갔다 왔을 때 만개한 시점이어서 아마 그래도 다음 주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연못에 반영되는 겹벚꽃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벚꽃보다는 겹벚꽃이 확실히 더 예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벚꽃을 놓치셨더라도 겹벚꽃을 즐기러 한번 떠나보셨으면 좋겠고요. 개화예술공원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에 있는 길에도 겹벚꽃 로드가 작지만 마련되어 있으니까 안쪽과 바깥쪽 모두 다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령에서 이 두 가지 모드를 한꺼번에 즐기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겹벚꽃이 만개를 했으니까 겹벚꽃 핫플레이스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가볼 곳은 천안의 각원사입니다. 각원사는 겹벚꽃 명소로 이제 꽤나 입소문이 나는 곳인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도 아름다운 겹벚꽃들이 경내에 피어 있어서 너무나도 신비로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나란히 서 있는 겹벚꽃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는데요. 색의 조화까지 다양해서 훨씬 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원사도 역시 겹벚꽃 핫플레이스로 유명하기 때문에 저는 꽤나 이른 시간에 방문했는데도 벌써부터 즐기려고 오시는 방문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불상이 있는 곳뿐 아니라 경 내에도 수양벚꽃, 겹벚꽃을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모두 다 즐기시고 아름다운 봄 여행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겹벚꽃으로 또 유명한 서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문수사인데요. 문수사는 겹벚꽃 터널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문수사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정말 아름다운 겹벚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는데요. 제가 도착했을 때 문수사도 역시 만개를 한 상태여서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전 9시 반쯤 방문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수사는 정말 오전 일찍 방문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개인적으로 20분 거리에 있는 개심사는 거의 같은 시간에 방문했을 때 이미 만차여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심사는 훨씬 더 빨리 방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문수사도 경내와 밖에서 아름다운 겹벚꽃을 가득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즌이 되면 서산이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데요. 오전 일찍 방문하셔서 이 아름다운 겹벚꽃 터널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밖에 있는 벚꽃 터널보단 절 옆에 있는 벚꽃 터널이 훨씬 더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여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부여에 방문하시면 엄청나게 넓은 유채꽃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유채꽃 밭의 크기가 얼마나 넓은지 제가 드론으로 거의 30초 이상 날아가도 완벽하게 다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큰 유채꽃 밭이었습니다. 아마 올해 유채꽃은 이 부여에서 다 즐기셔도 저는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유채꽃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진 포인트를 잘 찾다 보면 마치 유채꽃 속에 묻힌 듯한 느낌을 낼 수 있는 사진 포인트들이 많으니까 꼭 그렇게 한번 찍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유채꽃밭에 그늘이 피할 곳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체크하셔서 준비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여 유채꽃밭은 정말 넓어서 많은 분들이 방문해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울 근교로 돌아와서 서울 근교에도 이젠 핫해진 군포 철쭉 동산에 갔다 왔는데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제 철쭉들이 거의 만개를 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에 축제 행사가 개최되는데 꼭 이번 주가 아니라도 저는 다음 주에 방문을 해도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색깔이 너무 다양하고 화려해서 도착하자마자 감탄이 와 하고 쏟아질 만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군포 철축축제는 이번 주 토일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된다고 해서 차량을 이용하면 조금은 힘들 것 같고요. 이곳은 오전에 방문하면 충분히 즐길 듯하게 조금은 여유로웠다고 저는 느꼈고요. 그리고 서울 근교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철축축제를 보기 쉽지 않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산에 있는 당림미술관입니다. 당림미술관도 역시 겹벚꽃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루수는 많지 않지만 여기는 미술관답게 밑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과 어우러져서 저는 굉장히 독특하고 신선한 느낌을 받는 겹벚꽃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마침 또 그림을 추가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 방문하시면 더 색다른 겹벚꽃 포인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당림미술관도 방문객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저는 이른 방문을 추천하는 겹벚꽃 명소입니다. 그리고 함께 가볼 여행지로는 보령의 바다를 볼 수 있는 충청 수영성을 추천하고요. 서산은 코끼리 바위를 볼 수 있는 황금산을 추천합니다. 마지막 부여는 하트를 만날 수 있는 사랑나무를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봄의 하이라이트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데요. 더 더워지기 전에 이 아름다운 봄을 가득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여행지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